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서를 포함한 강원 내륙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에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 9시부터 자정까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강원 내륙과 산간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15cm입니다. 한편 춘천과 인제 등지에 내려진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으며 철원과 화천은 한파주의보로 변경됐습니다. 오늘 강원도에는 춘천과 철원, 횡성과 동해에서 모두 7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춘천 199번 환자와 철원 212번 환자는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고 횡성 19번 확진 환자는 병원 내 코호트 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동해에서는 한 집 한 사람 검사를 받은 3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해 247번 확진자의 경우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됐습니다. 오늘 7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되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는 1723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비상경제대책 확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9,7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모바일 강원상품권 특별 할인과 비대면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 7개 분야 57개 사업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최문순 지사는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따라 대출 지원을 확대할지, 도민 재난지원금을 선별 또는 보편 지급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녀 3명 중 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원주 20대 부부에게 2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황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들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친모 25살 광모 씨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레고랜드 추진조성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강원도청 앞에서 레고랜드 성공 개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대신 대안을 마련해 테마파크 개장과 주변 부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기관은 관광도시 춘천을 위해 레고랜드 개장에 협조하고 멀린사는 춘천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사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대책위원회가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추진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7월 시민협의회에서 완전 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대중교통 공론화 TF에서도 공영제로 결론났지만 춘천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시간 끌기는 그만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시내버스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공론화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빠르면 올해 7월 결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1명이 오늘 코로나19 피해 대책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한 심상화 원내대표는 코로나 특위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여야 원내대표가 코로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민주당 도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강원도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3월 1일자 도교육청 인사에서 현장 교원보다 전문직을 우대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강원교총은 초등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한 13명 중 춘천과 원주, 강릉 등 이른바 일지구 발령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